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벼랑 끝에 서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는 체험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진퇴유혹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공공한 처지에 놓임을 말합니다. 또한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바다와 강에 빠져 죽고 앞으로 나가자니 강력한 적군이 저항을 하고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말을 합니다. 그 어느 것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생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옛말에 백척간두에 진일보란 말이 있습니다. 천기는 만기를 벼랑 끝에서 눈 딱 감고 벼랑으로 한 발짝 내미는 용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이외에는 백척간두에서 발을 내딛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두려움에는 무려 7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심리학자 칼 스테어는 인간의 올바른 마음을 빼앗고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설교자 헨리 비처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퇴유혹의 상황에서 믿음과 두려움 중에 어떤 손잡이를 잡을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홍해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바로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바로가 대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으러 왔습니다. 앞으로 나갈 길도 없습니다. 창의란 홍해수가 막고 있습니다. 진퇴유혹입니다. 그들은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요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친대에 미치니라. 그래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냐 인생을 포기하냐 선택의 길목에 섰습니다. 그 고노한 처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탄식과 절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야흐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데 그 가운데 벼랑 끝에서 항복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일부를 내딛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눈 딱 감고 벼랑의 끝에 서서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진퇴유혹에 섰습니다. 그들은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히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은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내어 맡기고 눈 딱 감고 한 발짝 내딛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길 만길 벼랑 끝에 서서 뒤로 물러갈 자리도 없고 가만 서서히도 죽고 앞으로 나가면 천길 만길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천길 만길 벼랑 끝에서 한 발짝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를 믿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를 따라온 애굽 군대들은 모두 다 물이 덮쳐서 수장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둘째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니고의 믿음을 보고 이러한 동일한 체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자기의 모습을 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천하 만국의 문무백관을 다 모아서 그 금신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막식 날 모두 다 금신상이 세워진 두라평지에 모이게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연주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풀무에 던져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가 나니 모든 사람들이 엉덩이를 고추 들고 땅에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했는데 여기에서 진퇴유국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척간두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는 유대인들로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와서 관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앞에서 금신상에 절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평신도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에 넙적넙적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 속으로는 주여 하고 절을 했다고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여 하고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들은 백척간두에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곧 참소를 당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관리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대인들이 모든 문무백관이 다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그들은 뻣뻣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 분도 막심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자기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고 금신상에 절하여 목숨을 건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음을 택할 것이냐. 그때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진짜 신자였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태유국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백척간두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선언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분도 막심하여 군대들을 명하여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해서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길이 센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던져 넣은 중 같이 불 근처에 갔던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행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불의 세력을 멸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묶어놓은 밧줄만 타버리고 그들은 불이 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본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여 불에서 나오라고 외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나왔는데 보니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그 소린 냄새도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서 크게 회개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로 3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척간도에 진일보를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척간두에 서서 믿음으로 발을 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타협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백척간두에 설 때가 많습니다. 벼랑 끝에 설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벼랑 끝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발을 내딛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은 쉬워도 실제 그런 일을 당하면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36년 일대하에서 일본 정부가 교회에 가미다나를 세워놓고 일본 신에게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과 장로와 교회 재직들이 가미다나에 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거역하는 사람들은 잡혀서 옥에 갇히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순교자가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말은 쉬워도 백척간두에 서서 청길 만길 벼랑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생각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벼랑 끝 인생길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벼랑 끝 신앙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벼랑 끝에 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하라 결단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세상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도 끌어안고 함께 살겠다 이러한 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에 분명한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어느 것을 섬기겠느냐 선택하라. 그래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한 발자국 내 뒤 하나님과 함께 살겠느냐 안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가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파사왕 다리오 때 바로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파사왕 다리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 파사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 온 나라를 다스릴 때 총리 세 사람을 세워서 세 사람 밑에 문무백관 관리를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총리 세 사람 중에 유대인인 다니엘이 한 사람이었는데 특히 다니엘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워서 다리오 왕이 사랑해서 모든 총리 외에 수장 총리로 삼으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와 관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어찌하는지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의 어느 심사 행동을 통해서는 잡을 수 없으므로 신앙으로 잡으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는 열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래서 총리들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이 와서 아부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나라에 어떠한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든지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음명을 내리고 의인을 치소서. 그래서 온 국민이 오직 다리오 왕만 숭배하게 하소서. 그 아부에 안 넘어갈 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문을 만들고 인장을 찍었습니다. 총리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면 30일 이내에 그 일을 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 분연히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고 예배드리고 섬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가 타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지할 것이냐, 어마어마한 결단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눈 카메라를 사용했어요. 그 총리들과 관리들이 다니엘 집에 쫙 숨어가지고서 두 눈을 부릅뜨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꿇어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예배를 하루 세 번씩 드렸습니다. 당장 고발당했죠. 별 도리 없이 그는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넣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 다리오가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고 경외하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더냐? 사자굴 속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아 내가 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살아있습니다. 이 사실이 내가 왕에게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왕이 너무나 즐거워해서 곧장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참수한 총리와 그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지느니 몸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키대로 서서 그들을 잡아서 뼈를 으스러뜨려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백척간두의 진일보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그 위기에서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택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 크리스토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생존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크리스토스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자마자 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는데 이 사실을 안 크리스토스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받으려는 그 찰나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크리스토스도를 사형시키지 말라, 그를 방면시켜라. 사형 중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아있으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고 사는 기로에서 무조건 믿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나가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형을 면하게 하여서 계속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을 믿는 길을 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길을 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 고통당하지 않고 세상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택할 때는 십자가를 걸머져야 될 때가 많고 누구나 벼랑 끝에 서서 청진 만길 밑을 내려다보면 어지럼증이 나서 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고 한 발짝 내디디면 주님께서 그 이유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든지 천당으로 데려가 주시든지 주님 절대 책임을 지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랑 끝에 서는 이유는 주님께서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절대로 벼랑 끝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감히 벼랑에서 한 발짝 내딛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는 것 같이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잡고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지만 가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주를 믿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75세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벼랑 끝에 세웠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닌 75살 나이에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빈손 들고 아내의 손만 잡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모르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이민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민을 가되 아무 재산도 가지지 말고 빈손 들고 어느 나라 갈지도 모르니까 그냥 비행장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섰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 엽이라도 가지고 가야지요. 그것도 가지만 어느 나라로 갑니까? 비행장으로 그냥 나가거라.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벼랑 끝에 섰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갈 바를 모르고 출발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었습니다. 이런 것이 벼랑 끝 믿음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믿음을 선택하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주여 믿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신앙,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극치는 100살에 낳은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극단적인 시험입니다. 정말 벼랑 끝에 섰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 10대의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잡아 각을 떼서 장작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벼랑 끝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면 하나님을 등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내 외아들을 잡아서 각을 떼서 태워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퇴유혹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는 쉽게 우리가 부르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벼랑 끝에 섰습니다. 벼랑도 탁 뛰어내릴 수 있는 벼랑이면 쉽습니다. 뛰어내려서 다리 하나 부러지더라도 좋으니까 뛰어내릴 정도 되면 괜찮아요. 그러나 뛰어내려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벼랑에서는 뛰어내린다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고통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죽어서 제물로 바치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잡아서 내 손으로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라는 이 일은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울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명한 대로 해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 장작 위에 얹고 목을 발로 밟고 칼을 들어서 목을 딸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외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처럼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내놓았으니 참으로 나를 사랑한 줄 아느라. 그래서 그는 백척간두에 진일보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당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정도의 순종을 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나는 생각하기도 겁이 나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위대합니다. 믿음의 조상 될 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할 만한 정도가 됩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 백척간두에서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그것도 100m, 200m 벼랑이 아닙니다. 천길, 만길 높은 벼랑에서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까? 천국 소망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네가 천국을 사랑하고 소망하느냐? 세상을 천국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삶을 더 즐겨워하지 않느냐? 너 진실성을 한번 보자. 벼랑 끝에 세워놓고 세상을 등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발짝 내밀 수 있느냐? 주님께서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벼랑 끝에 한번 서보겠느냐? 고난 당할 때 세상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을 취할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상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벼랑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벼랑인 것입니다. 큰 고난은 큰 벼랑이고 적은 고난은 적은 벼랑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버릴 것이냐 하늘나라를 버릴 것이냐 세상을 등질 것이냐 인간 쾌락을 등질 것이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산법은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맨손의 다음을 만들어 미국의 거부가 된 AA 하이든은 사업을 시작하는 초창기에 10만 불의 엄청난 빚을 진 상태에서 11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빚이 이렇게 많은데 11조를 한다니 너 좀 돌았지 않느냐, 가족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회사의 직원들조차도 비웃고 거역했습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든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제1의 채권자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만 불 빚을 졌을 뿐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빚이다. 하나님 빚 먼저 갚고 나는 세상 빚을 갚겠다. 그는 믿음을 고백을 계속하면서 11조를 낸 결과에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11조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11조 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 세상의 빚보다 더 무섭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계속 내고 하나님을 믿은 결과에 하나님이 하이드 씨에게 크게 복을 주어서 마침내 맨솔의 다음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10만 불 빚을 다 갚고도 넘쳐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 여부는 벼랑 끝에 섰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난 것입니다. 또 벼랑 끝에 서는 이유는 믿음에는 기적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한 발자국 내 민다는 것은 돌멩이처럼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안 보이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믿음의 날개로서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 어미가 등에 업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새끼들은 독수리 우리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날개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미들이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이 날아올라가서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날개가 있는 것을 모르던 새끼들이 떨어질 때 결사적으로 몸을 부둥대어 보니까 날개가 있어 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날개를 부둥거리는 놈은 날고 부둥거리지 않는 놈은 돌멩이처럼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벼랑 끝에 세워서 밀쳐버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지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벼랑 끝에 세워서 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둥대다가 보니까 아 믿음의 날개가 달렸구나. 벼랑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 수가 있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서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적의 날개가 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3일 순복음 가족신문에 실린 유근하 장로님의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이시고 서울 이병원 원장이신 유근하 장로님은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 태어나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 동네 교회 부흥회에 갔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나 고등학교 때 그만 타락하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 사모님인 김희원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가 잘 들어야 돼요. 중학교 때 믿다가 고등학교 타락한 분을 권사님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었지만 예수 잘 믿는 아내를 얻으니까 도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로님은 동료들과 히말리아 카라코람 산맥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키스탄과 중국 접경에 위치한 카라코람 산맥을 오르기 시작해서 8000m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간도 크지요. 벌써 4000m만 올라가면 숨이 답답합니다. 산소가 부족한데 8000m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자나 돌보지 무슨 산은 또 왜 올라갔는지. 점점 눈보라가 매섭게 치고 대원들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가던 대원 한 사람이 벼랑에서 미끄러져서 천길만길 끝도 보이지 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시체조차 살 수 없어 죽음을 당고 말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동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장로님은 출발할 때 아내가 가방에 넣어주었던 작은 성경책을 꺼내어 베이스 캠프에 돌아와서 추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죽음 앞에 그들 모두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것을 느끼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인생은 언제고 벼랑 끝에 서면은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로님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감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벼랑 끝에 동료가 떨어져 죽는 것을 보고 인생이란 허무하기 짝이 없다. 결국엔 이렇게나 저렇게나 인간은 죽는다는 절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장로님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등반에서 돌아온 장로님은 모든 일의 최우선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과 전문의로 명성과 함께 물질도 부어주었습니다. 현재 유근하 장로님은 베트남, 필리핀, 아프리카, 케냐 등지로 의료 선교를 다닙니다.
선한 사람들을 통해 아프리카 케냐에 케어센터를 짓는데도 동참했습니다. 무섭게도 소문한 마사이족을 찾아가 의료 봉사도 하고 한국에서는 쪽방과 탑골공원 노인들, 장애인들의 배단이 마을을 찾아다니며 정기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은 우리 교회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선교사님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베풀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한했던 한 청년이 인생의 벼랑 끝에 쓰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벼랑 끝 체험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봐야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을 내리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벼랑 끝에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박당할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엔 그들은 모두 다 벼랑 끝에 서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죄도 타협하지 않냐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 뒤집고 순교로서 그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벼랑 끝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야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의 진실성이 증명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고 벼랑 끝에 서서야 비로소 나의 인생의 믿음이란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크고 작은 벼랑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뒤로 돌아든 사람도 수없이 많고 벼랑 끝에 서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많고 벼랑 끝에 서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아버지여, 크고 작은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는 담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진일보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성도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도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벼랑 끝에 진일보함으로 벼랑 끝에서 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벼랑 끝 인생을 살 때 뒤로 물러가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